안녕하세요. 작업하는 전지인입니다. 저는 2013년도에 권진기 아뜰리에 입주하게 돼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전부터 작업을 해오다가 저의 첫 레지던시가 권진기 아뜰리에여서 저한테는 많은 일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해요. 저는 영상 설치, 그다음에 뭐 텍스트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권진규 아뜰리에 오면서는 좀 권진규라는 선배 작가한테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생각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텍스트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텍스트를 가지고 작업하는 게 텍스트의 문학적인 요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온 부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언어화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을 끌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얘기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선배 작가의 어떤 작품들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 아니면 더 솔직히 말하면 선배 작가가 머물렀던 공간에 머물면서 작업을 한다는 게 어떤 걸까, 어떤 일이지라는 생각을 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 하나의 뭐라고 이 벽을 두고, 사실 시즌 작가들의 작업실, 그러니까 젊은 작가들의 작업실, 선배 작가의 이제 공간이 남아있는 공간이 맞닿아 하고 있는데,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사실 굉장히 거리가 멀지만, 한 공간 안에서 따져봤을 때 굉장히 온도가 비슷하다고 저는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권진규라는 작가를 조금 더 다시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느꼈던 권진규는 소문이 무성무성하게 많아가지고 제대로 볼수 없는 그런 작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진규를 좀 들여다보려면은 뭔가 이렇게 껍질을 까서 봐야 되는 양파 껍질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랄까 어느 숲에 들어가기 전에 초입을 어느 정도 지나야지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작가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걷어놓고 봤을 때, 이뭐 비운의 작가, 천재 작가 뭐 이런 거 말고 어떤 식으로 작업에 몰입했고 어떤 식의 결과물을 냈고 그 이후에 어떤 일상을 어떻게 보냈고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도 아뜰리에 들어왔을 때는 젊은 작가였기 때문에 작가의 길을 간다는 게 어떤 걸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깊이 고민하면서 권진규 작가의 일상, 그의 작업실, 그의 삶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스튜디오에 보여줬던 작업들이나 그런 여러 작업들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제 권진규라는 선배 작가의 오마주 작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2013년도, 14년도 작업들을 보면 권진규를 오마주한 작업들, 뭐 예를 들면 권진규가 지나다니던 대문, 두 개의 문을 가지고 작업했던 어떤 그런 벽을 위한 기념비라는 작업이나, 아니면 지금 보이는 이 회벽이 칠해져 있는 벽 뒤에다가 이제 구멍을 내서 빛이 반사되게 빛이 나오게 했던 그런 설치 작업이 있었는데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권진규를 좀 들여다보려면 뭔가 이렇게 파헤쳐서 봐야 되는 어떤 그런 덧대어진 이미지들을 좀 파헤쳐서 제대로 권진규를 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에 좀 오마주 작업으로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간이라든지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거기 안에 덧대어진 어떤 이미지들을 조금 뭐지 이렇게 드러내서 좀 빛을 반사해서 좀 보고 싶은 마음,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아마 보셨겠지만, 또 보실 수 있겠지만, 안에 그 1.5평, 조금 한 평도 안 되는 그 조그만 공간에 이렇게 쪽잠을 주무셨던 그 조그만 방 사이즈를 그 사이즈를 마당에 펼쳐서 빛이 반사됐을 때 굉장히 크게 보이는 어떤 그런 작업들 같은 경우는, 작업실 위에 그 쉬는 공간, 그 작은 평수에 쪽잠을 잠겨 그 뭐, 뭐 흙이 마르기를 기다렸거나, 아니면 뭔가 잠깐 쉬거나 하면서 그 안에 되게 고뇌했던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권진규 작업을 하면서 그다음에 카드라는 작업은 사실 두지 프로젝트라는 박은지 씨가 기획하고 저 그다음에 윤주희 작가 그다음에 정훈 작가 그다음에 김성훈 작가 그다음에 분들이 참여해서 저희가 같이 만든 프로젝트인데요. 그 전시 때 선보였던 카드라는 작업은 사실 뭐 권중현 회원님도 뭐 안타깝게 돌아가시기도 했고 빨리 생을 마감하셨지만 제 주변에도 그렇게 생을 빨리 마감한 젊은 작가들도 있고 해서 그런 자살이라는 어떤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그 당시에 되게 크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현존하는 지금 작업하는 젊은 작가들에게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받았던 어떤 상처의 말들 그런 말들을 받아서 그걸 단어별로 쪼개서 스티커 형식으로 조합할 수 있는 카드 형식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부정적인 말들, 비평으로 들었던 말들이 결국에는 다시 재조합되면서 새로운 단어로 탄생할 수 있게 그것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 어떤 식으로 다시 치환될 수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진규 앞뜰기에는 사실 시민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는, 지켜지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제가 그 이후에 다른 레지던시들은 사실 공공이 공공기관이었거나 아니면 그런 공간들이 많았는데 제가 첫 레지던시가 이런,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어서 그런지 첫 발을 내디딜 때의 그 느낌? 그게 저한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선배 작가가 쓰던 작업실 옆에 있는, 바로 붙어 있는 새로운 공간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이 지켜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 시민문화유산을 통해서 지켜지는 공간이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선배 작가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뭐 작가의 사회적인 역할, 그런 부분에도 고민을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권진규 아뜰리에 이후 작가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는 조금 더제 일상적인 일들이 저한테는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전의 작업들은 사실 저한테는 뭐 저하고는 별반 다른 작업, 제 일상에서 거리가 있는 작업은 아니지만 조금 더 밀착된 어떤 이야기거리들, 문제점들 아니면 뭐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일들로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료의 방법들이 조금 더 다양해질 거고 권진규 아뜰리에 혼자 머무르면서 사실은 제가 시간을 분배해서 써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유롭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장소 자체가 서울에 있고 대학가 주변에 있고 사실은 굉장히 먹자골목이 많은 사실 번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한두 블록 정도 안으로 들어오는 골목길을 들어오면 정말 조용한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공간에서 저는 운이 좋게 좀 길게 1년 정도? 거의 10개월이 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저만의 리듬을 만들면서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분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습관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다른 레지던시를 가거나 이랬을 때는 사실 그런 생활 패턴이나 리듬을 제가 이렇게 조율하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기는 너무 편했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해 주시겠지만 사실 여기 공간 자체가 굉장히 고요한 공간이잖아요. 조용하기도 하고 고양이들 다니고 이렇게 조용한 공간인데 그러니까 어느 공간이 자리 잡으려면 사실 여러 가지 여러 뭐라 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공들과 힘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누군가의 기증으로 고마운 기증으로 뭔가 사실 공간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 유지가 시민들의 관심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를 계속 매해 이렇게 계속 정착되어 가면서 이어지는 건데, 그게 뭐 이제 10년이 되고, 그 이후가 되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작가, 여기를 거쳐간 작가들은, 우리는 뭘할수 있을까? 저는 뭘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러면은 사실 공간을 알리고, 어떤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사실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의 어떤 좋은 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더 조금 더 좋은 작업을 해서 많이 드러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공간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지 못하는 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이 있을 때그 일을 지지할 때는 제가 제 일상에서 할수 있는 일과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사실 저는 그렇지 못할 때는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기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일반 사람들한테 어렵지 않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작은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않는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길게 가야 되는 길을 단숨에 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빨리 빨리 공간이 알려져, 빨리 유명해져서 이렇게 빨리 많은 사람이 오고 이런 공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조용조용하게 자리 잡고 있고, 이렇게 스며들듯이, 이렇게 휴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이렇게 그렇게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조용조용하게 알려지고 조용조용하게 스며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서울 동선동에 권진규라는 조각가가 썼던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작업실을 와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 뭐지? 몇해 전에 이제 사실 여기는 그러니까 작가의 작업실이고 일반 사는 공간,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있었던 공간이었다가 사실 이게 이제 보존되는 공간으로, 젊은 작가들이 있는 공간, 그다음에 권진규 선생이 작업실이 보존되어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변모된 공간이잖아요. 그다음에 한 2, 3년 전에 최만림 미술관이 생기면서 최만림 선생님의 집이 이제 구린 미술관으로 이렇게 변모하면서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공간도 조금 묘하게 이렇게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뭐그두 작가도 굉장히 매력적인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권진규 선생님은 어떤 식의, 그러니까 이 공간이 어떤 식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살아 계셨다면 어떤 식으로 이 공간을 조금 더 작업실을 유지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작업을 하면서 뭐요 부분을 저렇게 고쳐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렇게 재미난 상상들을 하는데, 이 공간이 지금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공간을 어떤 식으로 더 이렇게 뭐랄까, 더 나아갔으면 좋겠을까라는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